너 워렌 버핏 할아버지 알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유언장에다가 아내한테 어디 어디에 투자하라고 남긴 게 있어. 어디에 투자하라고 했는지 알아? 인덱스. 안녕. 오랜만이야. 야, 맨날 골방 같은데 나를 처박아놓더니 어쩐 일로 오늘 이렇게 막 좋은 데로 불렀어. 분위기 완전 좋은데? 언니가 코스피 매일매일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확인하다 보니까 요즘 엄청 싼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이럴 때 들어가면 되겠다 싶어서 언니를 부른 거예요. 기회는 막 이때다 싶지. 막 어쩜 이렇게 싸졌나. 어? 이거 10년 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야? 막 이런 말들도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지금보다 더 싸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싸다라고 해서 무조건 몰빵해서 들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다섯 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싸졌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요새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해? 요즘 일본 문제도 있고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대충 그런 건 알겠는데 이게 좋아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 오, 뉴스 좀 보셨어? 네, 어머, 시키는 대로 막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치, 뉴스를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무역 분쟁이 생겨서 중국이 수출하는데 자꾸 제재를 당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어?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수출을 많이 못하겠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의 의존도가 20%가 넘는 상황에서 아, 중국이 저 터져봐봐. 우리도 같이 저 터지는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겨. 그리고 일본하고 또 한국하고의 문제도 지금 있잖아.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를 했고 우리나라도 맞대응을 하고 있고 서로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잖아. 또 쉽게 그러면 일본이 스미마셍! 아 뜨거 미안해 니네가 불매운동할 줄 몰랐어 스미마셍! 이럴 것 같냐고. 올해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다면 싼 건 맞으니까 나눠서 사되 아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구나. 무조건 장기로 투자하면 언니가 말한 78%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껐어. 세상에 100%가 어딨어. 그런 건 없지. 근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 알지?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내 내가 죽어들랑 여보 다른 거 하지 말고 인덱스에 투자해 라고 얘기했을 만큼 사실 인덱스 투자는 되게 좋은 투자 방법이야. 우리가 만약에 1980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시작됐을 때 100포인트로 시작했거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거 수익률 계산해보면 연평균 적어도 한 50% 가까이 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한 20년으로 줄이잖아. 그러면 한 98년 뭐 이럴 때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수익률이 한 8에서 10% 정도로 줄어들어. 그리고 최근에 한 8년으로 끊어보잖아. 그러면 수익률이 훨씬 더 작아져. 그래서 이것도 아 한국이 경제 성장하는 속도가 더뎌지면 더뎌질수록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것도 더뎌질 수 있겠네. 그리고 한국에 투자하면서 기본기를 배우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잖아. 한국의 수익률이 그닥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나라 과거의 20년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지. 뭐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동남아의 개발 도상국들 혹은 요즘은 아프리카에도 막 성장률 20%대를 찍는 이런 나라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자본시장이 좀 어느 정도 성숙해서 우리가 인덱스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나라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는 우리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 미국조차도 사실 주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많이 올랐거든. 그러면 이런 나라에 ETF 오래 투자를 했었더라면 수익을 많이 냈겠지. 그래서 세계 각국을 우리의 투자 대상으로 이렇게 늘여놓고 우리나라에서 기초 체력을 다진 다음에 해외 투자도 같이 병행하면 괜찮을 거야. 언니,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게 투자하는 방법. 저번에 펀드 알려주셨잖아요. ETF인가 뭔가 그것도 알려준다고 했어요. 맞아, 언니가 인덱스 펀드 얘기를 해주면서 펀드 말고도 ETF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해준다고 했었잖아. 오늘 그 얘기를 좀 하자. 내가 펀드 뭐라 그랬어? 우리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우리 대신 투자하는 거다. 근데 누구한테 맡겨서 하니까 보수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치? 펀드는 오늘의 종가를 다음날의 기준가로 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쌀 때 그 순간에 탁 이렇게 낚아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아쉬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ETF라는 걸 만들어낸 거지. ETF는 뭐냐? 자, 인덱스 펀드를 이 컵에 담는 거야.
이 컵에 이렇게 담아. 그 다음에 얘를 칼로 깍둑썰기를 해. 깍둑 써는 거야. 이 컵 자체를 주식시장에 이렇게 상장을 시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이 깍두기 한 조각, 두 조각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주식처럼. 그래서 주식의 장점과 펀드의 장점을 섞어놓은 듯한 애가 ETF고, 사람들이 요게 편하고 보수도 상대적으로 싸니까 ETF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 언니, 저 지금 ETF 한번 사보려고 증권에다가 ETF 코스피 이런 식으로 쳐봤는데 이름이 많아요. 그치, 뭘 사야 될지를 알려면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것도 알아야 돼. ETF 같은 경우에 앞에 코덱스, 뭐 타이거, 킨덱스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을 거야. 요거는 뭐냐면 이 ETF를 만든 자산운용사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거, 타이거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만드는 거, 킨덱스는 한국투자자산운용이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그 뒤에 또 뭔가가 나와. 그 뒤에 뭐 코덱스 200, 킨덱스 200, 코덱스, 코스닥 150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어디에 투자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야. 코덱스 200 그러면 아,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코덱스, 코스닥 150 그러면 아, 코스닥 상위 150개 종목의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아, 운용사가 어딘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투자하는 건지를 보는 거구나,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킨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뭐 이런 게 붙을 수도 있어. 타이거, 차이나, 인버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응? 그러면 인버스가 뭐고 레버리지는 뭐야? 레버리지는 지수가 한 배 오를 때 레버리지는 두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레버리지야. 자, 그리고 인버스는 뭐냐면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거야. 요즘처럼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을 때 인버스 상품을 샀었더라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겠지. 앞으로 시장이 뭐 엄청 막 오를 걸로 나는 막 너무 확신이 들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아, 시장 무조건 폭망이야. 지금 막 망하는 게 막 누가 봐도 다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 인버스 상품에 투자를 하면 돼. 그리고 ETF는 있잖아, 꼭 주가 지수에만 투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ETF는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들만 모아서 그걸 또 지수화해서 투자하는 ETF들도 있어. 금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ETF가 있단 말이야. 내가 잘 아는 분야의 ETF를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있으니까 내가 관련된 일을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은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언니가 ETF 투자를 얘기를 해준 거는 인덱스 투자가 진짜 좋은 투자 방법인데 그 중에서 요새 ETF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좋은 투자 방법이니까 니들이 언젠가는 인덱스 투자를 한다면 이 ETF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나저나 야, 여기 술집 분위기 좋다. 어? 다음에 또 여기서 만나자. 그 골방 별로야. 뭐 커튼 이렇게 시퍼링딩하고 별로야. 다음에 우리 여기서 또 만나. 안녕. 마음을 넓게 가지려면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뒷받쳐주면 좋겠지. 역시 돈이 좀 필요해. 인생